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애월이고요. 제주도 애월의 장한철 선생님의 고향인데요. 우리 그 표류에서 표회록을 쓰신 분이십니다. 장한철 선생의 표회록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이쪽에 장한철 생가라든가 애월의 해안길을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의 바나다. 용천수 노천 땅이 있는 곳이에요. 장안길 가린돌 그 파도 소리. 전국 유일의 용천수 노천탕이 있는 각지 해수욕장도 있고요. 예쁜 카페들도 많고. 수산리에는 450살 넘은 곰소리라는 소나무도 있고, 애월은 무수천 팔경으로 놀러 오세요. 애월에 진짜 반했어요. 물허벅을 짚을 제주 여인. 제주도 부리기에서 물허벅을 짚고 다니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주 물허벅은 이 구정에서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식수를 길러나르던 생활의 도구입니다. 지금 찾아볼 수 없으나 물허벅을 두게 된 제주 여인상은 우리 선인들의 흥미한함과 애환이 깃든 생활 문화의 상품입니다. 애월 청년회의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우호제이신 우호항 청년회의소와 공동사업으로 60여 회의 뜻을 모아 영원히 기념커져 이 생을 세운다. 92년 8월 19일 한국청년회의소, 애월청년회의소, 우왕청년회의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모습을 많이 담았어요. 진짜 차가 어디로 와요? 안 왔는데? 네. 4시에 오겠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근데 영어서 뛰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양쪽에서 여기를 이거를 계속 들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고만 계시면 돼요. 두 명씩 찍게. 네. 오케이. 캡처가 되니까 이렇게. 네, 나면. 알겠습니다. 자, 각자 포즈도 좀 바꿔보시고. 자, 포즈도 좀 바꿔보시고. 왜 안 들어가요? 얼른 오시죠. 빨리 오래요. 저 뒤에 서 있는 여인네는 누구이신가? 네. 왜 그렇게 숨어? 숨으면 얼굴 안 나와. 나중에 나는 없다 그래. 이 옆으로 나와도 돼. 충분히. 충분히 옆으로. 옆으로. 우리 공주님도 옆으로. 됐어.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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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자, 그냥 들고 있으면 이거 저기 뭐잖아, 이거. 그냥 놔두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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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즈도 한 번, 하트도 한번 올려주시고, 예, 하트도 한번 내주시고, 된 것 같습니다. 네, 됐어, 됐어, 됐어. 자, 움직이는 거. 자, 일찍 와 갔다 갔다 하시면 돼. 자, 우리 내려가시면서, 자, 일로 오세요. 네, 좀 설명해 주시고.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내려가시게. 이거 설명해 주신다 했잖아.
있어요.